같거든요. 네, 어떠세요? Marry me, sugar.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좀 맞으면 그럼 몇 명이랑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피자를 부탁. 안 돼, 안 돼. 피자를 부탁해. 박자가 무시해. 박자 무시해. 표정 딱 시방 표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와, 빨리 가야 돼요. 댓글이 되게 웃기다. 슈가 오빠 이빨 보여주세요. 아, 이게 진짜 대박이네, 댓글이. 좀 읽어줘요. 아, 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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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에 맞춰져 있고, 음악에 맞춰져 있고, 진짜 얘는 가수로서, 뭐, 곡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정말 대단해 보이는 싶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어, 음악밖에 모르는. 음악밖에 모르는 바보. 반대로 얘가 진짜 할 줄 알게 이것밖에 없는. 이 말은 진짜 너무 센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다 사람 못 바꿨잖아, 애들이야? 왜 이래? 왜 이래? 야, 이거 색다른 재미야. 아니, 뭐. 아니, 우리 사람 왜, 왜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윤기야 이름 다 같이 해주면은 형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아주 좋아 죽지, 진짜. 극찬할 수 있어. 저는 이번에. 윤기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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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8살인데. 봐봐, 왼쪽 눈 감고 오늘 보급이 안 된다니까? 알겠어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거 안다고요. 이런 사람이 방탄소년단에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는다니까. 우리 다시 노래를 부르면서 끝내볼까요? 오빠, 아, 쎄. 아빠, 쎄, 쎄.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기. 생일 축하합니다. 아예 라이브 goes on. 정답 라이브 goes on. 오, 진짜? 라이브 goes on. 오, 오. 오, 오. 끄덕거림이 되게 이상해 기분이. 어, 바지 묻었어. 아, 네? 바지 묻었어. 그 뭐야? 아, 아이스크림. 아, 네? 어디 묻었어요? 바지. 바지. 야, 아, 윤기야.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아, 잠깐만. 아, 잠깐 있어봐. 탄다고? 잠깐만, 잠깐만. 야, 이게 아, 이게 더. 아, 야, 타는 것 좀 에바지. 손. 잠깐만. 어, 손이 두 개 엮여 있는데? 잠깐만. 지민이 누구야? 이거 지민이야? 아, 지민. 자만하네. 에이. 아, 진짜? 아, 옆에 앉아. 왔어. 야, 이런 거 못 맞추면 진짜 웃긴 거다. 와, 형 진짜. 와, 나 진짜 형 너무 좋아. 3:28 AM. 하나, 둘, 셋. 아이씨. 와. 와. 나 아니죠. 뭐야? 어우, 시끄러워. 오, 지민이. 별로 아무 생각 없는 거 알고 있거든요. 오, 지민이. 나 뭐 안 보이니까 몰라, 잘. 지금 윤기야. 너, 뭐 할아버지처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어, 너무 할아버지인데? 너무 할아버지야. 아, 야, 이제 눈도 침침하냐? 수가
아이언맨이 뭐 순수하네요. 예, 네, 순수해. 아이언맨 날아가고 있어요, 저기. 웃기다. 악역 벗었어. 나같이 생긴 애들 악역 벗으면 세지는 거 알지? 민규 씨 혹시 그 과거에 이 발언들을 보면 돌멩이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었던 뭐 말들이 많았는데 약간 여기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민규 초콜라떼. 경기는 누군가 나도 견딜 순간 아 노래 좀 늦었다 생각했는데 아, 아니었구나 나의 착각이었구나 민낯을 보여주는구나 음이 왜 이래요? 잠깐! 전 촬영하고 지금 하나도 못 찍었어 테이크만 하고 있어 야 진짜 사악한 미니 전화 만들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살아남는 사람 없었어 뭐 일단 딸기 바나나포가 상입니다 딸기 바나나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거 보입니까? 놀라지 마세요 먹고 여기 지금 세 명 있잖아요 정말 등이 풀어서 뭐 그렇지 않을까요? 고양이들 뭐 귀찮은 거 안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자기 할 것만 하고 그냥 이런 점이 저도 고양이를 참 좋아하는 게 그 귀찮게 안 하잖아요 뭐 약간 그런 점이 좀 비슷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지 않을까요? 이 고양이 같음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아 진짜 이기적이다. 아까 5분 넘게 안 도와줬으면서. 아 예,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아, 진짜. 진짜 도와주려고 했었어. 난 진짜 마음은 그랬어. 진짜 음악감이 진짜 크다. 아니 진짜 안 도망갈게. 우리 함.